여기는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금악산 자락 밑에 믿기지 않는 가격 4,000원에 막국수를 팔고 있다는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동성 막국수. 40여 년 전통의 80대 노부부께서 운영 중이시라는데요. 정말 4,000원에 팔고 계신지, 진짜로 전국 최저가 막국수 맛집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4개 작은 식당인 줄 알았는데, 오, 이런. 의외로 널찍한 방자리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단한 번에 100명은 수용 가능할 듯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메뉴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사장님이 직접 쓴 메뉴판이랍니다. 그리고 막국수 가격 진짜로 4,000원. 곱빼기는 500원 비싼 4,500원. 비빔 4,500원, 곱빼기 5,000원. 술값은 얼마 전에 1,000원씩 올렸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눈 100번 씻고 다시 쳐다봐도 4,000원 맞습니다. 20년 넘게 한 번도 안 올리셨다는데요. 온면도 팔고 계셨고, 수수 부꾸미와 메밀 전병도 합쳐서 5,000원에 팔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냥 막국수 2개 시켰습니다. 먼저 절임무와 면수 나왔습니다. 4,000원 막국수에 면수라니. 그리고 절임무는 고춧가루와 파를 넣고 팍팍 무쳐서 아주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색이 아주 진했던 면수. 짠. 요것도 짠 하는 우리 부부. 오. 보통 슴슴한 면수와는 달리 맛이 너무 구수해서 여쭤봤더니 면 반죽을 옥수수 수염차로 하신답니다. 오. 좋다. 얘도 좋다. 맞습니다. 막국수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넉넉해 보였던 4,000원 막국수. 84세 어르신이 만들어주신 막국수. 일단 육수 먼저. 어우, 개운하다. 육수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육향이 진하게 나서 여쭤봤더니 한우, 잡뼈와 사골로 육수를 낸다는군요. 더구나 면은 자가제면. 가늘고 탄력 있어서 마치 함흥냉면 면발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쭤봤더니 메밀, 고구마 전분, 밀가루를 황금 비율로 섞어서 만든답니다. 야, 섞고 나니까 한번 마셔봐야지. 아니, 자가제면에 한우 잡비 육수를 쓰면서 막국수를 4,000원 받으신다고요? 정말 전국에서 이런 퀄리티에 이런 가격 받는 집 처음 봤습니다. 아마도 전국 최저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파시는 이유는 첫째, 자가 건물이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서 웬만하면 운영하셔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격하게 배고픔을 겪으신 사장님의 뜻이랍니다. 9살에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셔서 밥만 먹여주고 지어준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기술을 배우셨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을 익혔을 땐 돈이 없어서 가게를 내기 위해 중동에도 두 번이나 다녀오셨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 번 돈으로 땅도 사고 건물도 세우고 막국수 맛을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지금의 맛을 유지하고 계신답니다. 와, 이거 찰지다.
가격은 4,000원이지만 그 이상, 그 몇 배에 해당되는 퀄리티를 유지하는 냉면에 갖고 왔네. 막국 수. 자, 이제 특징을 설명하자면요. 젓가락으로 찍기에는 편합니다. 쫀득쫀득하거든요. 하지만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그거 희한하죠. 그래서 일반 면치기는 불가능합니다. 입에 넣으면 그냥 없어지거든요. 어떤 이는 면발을 너무 삶아서 식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원래 그렇게 비율을 만드셨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 먹기에는 딱 좋겠습니다. 아, 면치기 시켰네. 그렇다 보니 그 많아 보이던 막국수가 몇 점 집었더니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희 마나님도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평균 속도로 먹었는데 5분 안에 거의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먹었네. 그래서 이왕 멀리까지 왔으니 비빔 막국수와 수수부꾸미 메밀전병 막걸리 시켰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철원 막걸리. 아, 철원 막걸리. 철원 막걸리. 짠. 오, 깔끔한데? 무 안 들어. 짠. 고맙습니다. 비빔 막국수 나왔습니다. 요걸 안주로 먹어야겠네. 4,500원 비빔 막국수. 양념장에 동해 명물 가자미살을 갈아서 넣어 만든 비빔 막국수. 자, 이거는 한 번만 자를게. 지금껏 말 많았죠? 이제 쭉쭉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한 대만 먹고. 아. 변비야. 야. 끝내줍니다. 예. 하나하나 정성이 깃든 맛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못 하실 것 같아요. 생각 많으시고. 아, 그래요? 어머님의 걱정은 딱 한 가지. 더 이상 반죽할 힘이 없어 주방을 보기 힘들다는 서방님 걱정. 그리고 그 맛을 못 보게 될 손님 걱정. 명절에도 일할 만큼 거의 쉬는 날이 없었던 노 부부의 유일한 휴일은 병원 가는 날입니다. 그렇게도 고집스럽게 치열하게 장사를 하셨던 어르신이 못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짠해지고 안타까웠습니다. 쫀쫀한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맛있게 먹는 것뿐. 자, 이제 섞어서. 방 안에서 TV 보고 계셨던 어르신,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아자 아자 아자자. 메밀 전병과 스카무고니 더 꿀맛입니다. 이거를 말아가지고 돌돌이로 말아가지고. 샤. 저기 뭐라 많이 하시나? 저기 패드래요. 자, 걸리. 컴, 컴 드시니까. 아, 맞다. 자, 꾸미. 짠. 요즘 전국 몇 대 맛집 이런 맛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개성으로 70년간 그 맛을 지키고 계신 어르신의 손맛은 철원 주민에게 현재 진행형인 추억의 맛입니다. 처음 왔지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왔던 강원도 철원군 동성읍. 가격만 착한 곳이 아닌 손님을 향한 정성과 노 부부의 진실이 통하는 맛. 육수처럼 진한 여운이 남았던 동성 막국수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